홀라, 아, 토입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반도체, 특히 공정 경쟁에 대한 소식이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TSMC와 삼성 소식을 전달했고, 또 얼마 전에는 7나노 EUV 최초 양산에 대한 이 양사의 경쟁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정확하게는 어제죠. 4월 16일에 삼성은 자체 보도자료를 통해서 5나노 파운드리 공정 개발에 성공했음을 밝혔습니다. 뭐 관련 소식에 따르면 삼성은 4월 안에 7나노 제품을 출하하고 올해 안에 6나노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이 개발한 5나노 공정은 7나노 대비 25% 정도 면적을 줄였고요. 20% 향상된 전력 효율 그리고 10% 향상된 성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전달해 드렸던 소식보다도 빠르게 7나노 EUV 공정 적용 제품을 이달 중에 출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나노의 경우 이 고객사와 협의 중이고요. 올 하반기 양산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조용했던 삼성이 갑자기 포텐을 막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TSMC 역시 어제 날짜로 6나노 공정을 발표했습니다. TSMC의 6나노 공정은 현재 양산을 준비 중인 7나노 플러스 EUV 공정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일단 최근 며칠간에 갑자기 반도체 관련 소식들이 막 터져 나와서 좀 정신이 없는데 공개된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TSMC는 6나노 공정을 발표했고요. 2020년 1분기에 이 리스크 프로덕션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삼성의 경우 올해 안에 6나노 공정 제품의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거의 비슷비슷한 일정으로 이 양사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데 7나노 EUV 양산에 대해서 삼성이 이번 달에 제품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EUV 7나노 최초의 타이틀은 삼성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삼성과 엔비디아가 2020년을 기준으로 7나노 공정 파트너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일단은 루머로 생각하세요. 일단 삼성의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정말이지 최근 반도체 관련 상황을 보면 전쟁터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국뽕에 취할 생각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국내 기업이 이 세계 시장에서 뭔가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꽤나 기대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를, 매일 새로운 IT 소식과 컨텐츠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